넥센타이어 대표이사 이연봉가 최근 리뉴얼한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웹어워드 코리아 2010에서 제조업 부문 최우 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국내 웹 전문가 1,600명으로 구성된 웹어워드 평가위원단이 한해 동안 새로 구축 또는 개편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평가 시상식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으며 총 90여 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 대상 후보작을 공모해 수상한다. 올해는 디자인, UI, 기술, 콘텐츠, 브랜드, 프로모션, 마케팅, 서비스 등 총 8개 부문에 걸친 40개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의 각 분야별 수상 웹사이트들을 발표했다. 이 중 제조업 부문 최우 수상을 수상한 넥센타이어 웹사이트는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고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경우 타이어 검색 시 차량과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입력하면 제품을 추천해 주는 등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고객들이 구매 결정 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력 상품의 경우 레이싱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홍보 형상으로 상품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기술력 홍보 형상을 통해 넥센타이어만의 기술력을 고객에게 쉽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구매 상담 메뉴는 소비자가 대리점에 전화할 필요 없이 이메일로 상담 내용을 남기면 차량에 맞는 타이어와 대리점 추천은 물론 구글 지도와 연계해 상세한 위치까지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한 점 또한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올해 프로야구 스폰서십 등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친 넥센타이어는 넥센이어로즈의 생생한 정보 제공은 물론 국내외 모터스포츠 등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마케팅 부문 이승구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이용자의 관점에서 리뉴얼을 시행하여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